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당근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말모이입니다. 말모이는 조선어학계에서 편찬한 조선어 표준말 사전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전을 만들기 위해 전국 8도의 사투리를 모으고 표준어를 정했던 운동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1940년대 일제감정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 말모이는 그중 조선어학계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영화를 본 후 영상을 감상해주세요. 1940년대 극장 기도부장이었던 김판수는 극장에서 해고되고 난 후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방을 훔치게 됩니다. 바로 조선어학계의 대표 류정한의 가방이었는데요. 가방을 훔치는 것에 실패를 하고 감옥소에서 알게 된 조갑윤을 통해 면접을 보러 가게 된 김판수는 다시 한번 류정한과 조우하게 됩니다. 이미 첫 만남은 최악이었고 거기다 판수가 까막눈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정한은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조건으로 그를 받아주기로 합니다. 처음엔 평생 쓰지도 읽지도 못했던 판수에게 한글을 배우기란 쉽진 않았지만 글을 배우면서 점점 읽고 쓰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우리말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1번 틀리고 2번 틀리고 손이 아니, 틀리고 아, 이게 왜 틀려? 2인 반칙. 이 대표, 이게 왜 똑같아? 이게 왜 같지? 그리고 조선어학계가 왜 사전을 만들려고 하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어 자신도 사전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은 일제의 눈을 피해 사전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영화 말모이는 1940년대 발생한 조선어학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의 초고를 인쇄하기 직전 일제의 탄압에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잡히고 원고를 빼앗겼고 결국 두 명의 회원이 옥에서 사망하고 다른 회원들은 고문을 당하고 강제 해산된 사건이었습니다. 역사를 바탕으로 한 영화지만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원고를 들고 달아나던 김판수가 건물 창문으로 원고를 던져넣었고 광복 후 경성역 창고에서 원고를 발견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원고를 빼앗겼고 후에 경성역 창고에서 원고가 발견됩니다. 또한 40년대가 배격인 영화에선 전국의 사투리를 다 모으지 않았었고 사투리를 모으기 위해 잡지에 광고를 싣고 극장에 모여 표준어를 선정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1910년대부터 주시경 선생님을 중심으로 사전 편찬이 시작되었고 이미 1930년대에 맞춤법과 표준어를 정했고 전국의 말을 모으는 광고도 1935년에 잡지 한글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어학계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 초안 원고를 완성합니다. 영화 말모이는 실제 역사와는 시간상의 다름이 있지만 말모이 과정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영화 자체로만 봤을 때 잘 만든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 초반 류정한의 역을 맡은 윤계상 씨의 연기는 조금 어색하였고 김판수 역의 유해진 씨의 연기조차 이미 우리가 많이 보았던 캐릭터라 식상하였습니다. 또한 인물들이 얽히는 몇몇의 사건들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전환되는 부분들이 확실해 2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이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역사 영화를 즐겨보는 편은 아닙니다. 역사를 영화로 볼 바엔 역사책을 읽는 게 더 유익하고 재밌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모이를 보고 나서도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시간의 흐름도 왜곡되었고 큰 사건이 아니면 그 과정을 세세하게 알 수 없어 각색에 각색을 더한 영화 스토리는 조금 과한 부분이 많이 느껴져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정보를 관객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화 홍보의 과정에서 말모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예고 영상으로 정리해 주었고 지금 시대에서 일제감정기 때 사건의 과정을 세세하게 알 수 없으니 큰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 과정에 각색을 대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을 알곤 있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전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말모이. 소재와 영화의 메시지는 참 좋았지만 영화의 연출이나 조금 많이 과장된 각색은 아쉬운 영화였습니다.